작가님 모르시는 분 소개 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퇴사를 집필한 정인경 작가입니다. 취업부터 창업까지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했고 지금 현재 컬처 파트너스 대표로 작가,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입니다. 아 그럼 이제 컬처 파트너스 대표라고 하셨으니까 네. 직원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네, 1인 기업에서 네. 더 성장하셨네요. 네, 근데 이제 뭐 100명, 뭐 50명 이건 아니고요. 네. 일단 1인 기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1인 기업을 시작하고 이제 창업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네.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네.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네. 이 1인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어떻게 되셨나요? 그게 좀 제가 이력이 특이한데 제가 이제 뉴욕에서 유학을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좀 이제 경험을 쌓고 이제 미디어 채널도 보고 하다가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취직을 했는데 기획팀과 인사팀을 이제 경직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목마른 거죠. 네. 과연 내가 더 이 뉴욕에서 한 경험들과 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이제 사람을 채용할 때마다 인사팀이니까 이게 항상 느끼는 점이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쉬움. 네, 면접을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아 조금만 저렇게 대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 인성은 참 괜찮은데 네. 일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왜 대답을 네. 저렇게 면접 네. 대답을 왜 저렇게 할까 이제 굉장히 고민하다가 갑자기 든 생각이 아 내가 그럼 인사팀에서 이런 경험과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각 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사원으로 이제 면접을 보니까 저희 회사에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취업 컨설턴트로서 이제 취업 박람회 네. 또 상업 고등학교 네. 아이스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취업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됐고 이제 뭐 이미지 컨설팅, 면접 컨설팅까지 하게 돼서 이제 수백 군데를 이제 다니게 되면서 네. 이제 많은 이제 사례가 쌓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인 기업의 형태를 어떻게 보면 갖추게 된 거죠. 네. 네. 이제 그러고 한 권으로 끝내는 이제 취업 특강을 이제 쓰게 됐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1인 기업가로서 회사를 다니면서 활동하게 됐어요. 아 근데 그 이제 회사 다니면서 그 목마름은 네. 이게 수입이었나요? 수입이냐 목마름이었나요? 수입도 수입이었고 네네. 이제 저희 항상 이제 직장인들의 고민은 네. 아 정말 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항상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일상생활이어서 네. 뭐 많은 사람들도 아 그냥 월급 루팡인데 일 대충 하고 어차피 일 잘하나 못하나 뭐 연봉에 뭐 조금 등급에 영향은 있겠지만 네. 뭐 내 회사도 아닌데 내가 목숨을 바쳐가며 아파가며 뭐 네. 힘들어가며 하겠냐 이제 이런 생각도 그쵸. 들었고 네. 이제 상사들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더 수입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회사 일을 병행하시면서 아까 뭐 박람회도 가시고 네.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하신 거잖아요. 네. 겸직에 대한 문제 없었나요? 아 회사에서 눈치도 엄청 봤죠. 아 그래요? 네. 아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네. 얘기 안 하고 아, 네. 이제 활동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이제 경쟁 업체로서 제가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부업처럼 제 취미처럼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요. 네. 막 연차도 쓰고 이제 뭐 주말에 네. 굉장히 이제 저 취업 관련한 서류 네. 작업도 하고 네. 뭐 주중에 컨설팅이나 이제 뭐 취업 박람회를 가면 휴가도 쓰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일을 병행하느라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회사에 일부러 숨기진 않으신 거예요? 숨기진 않았는데 뭐 이렇게 그렇다고 티를 내거나 일을 안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네네. 저는 이제 주위가 어쨌든 월급을 주는 회사에 최선을 다하자. 네. 왜냐면 월급을 주니까 네. 뭐 일은 제대로 해야 그래도 프로페셔널 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으로 회사에서는 업무만 딱 하고 네. 밤이나 주말에는 이제 제 부업 이제 이런 사실 부업이죠. 부업으로 시작했죠 제가. 네. 네. 아, 이 취업 컨설턴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책도 네. 쓰시고 네. 활동도 썼으면 제가 이제 본인이 이거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수입이 꽤 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인생이 달린 거다 보니까 네 저는 네. 이
한 권으로 끝내는 취업 특강을 출간한 후에 네. 뭐 굉장히 한 1년 동안은 뭐 칼럼, 네. 뭐 대학교 특강 네, 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네. 그 특강비도 사실 뭐 그냥 보통 대학교 강사 이런 분들 네. 그게 아니고 뭐 원고 매수에 따라서 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네.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책을 집필하고 네. 좀 1인 기업가로 그때 활동을 잘 한 거죠. 네.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네. 그래도 목마름이 있으셨나요?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저 제 주위에도 이제 1인 기업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1인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고 이제 수익을 내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규모에 대한 이제 더 이제 키우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면 뭐 굉장히 유명한 강사 출신의 뭐 김미경 네, 네. 강사님도 그러시고 이제 다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강사로 스타 강사로 했다가 스타 강사에서 이제 작은 회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기업이 된 케이스인데 이제 저는 이제 항상 1인 기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1인 기업으로 지금은 아주 미세하나마 시작하지만 상대한 꿈을 꿔라. 나중에 1인 기업이 나중에 너네가 좋아하는 배달의 민족이 될지 그쵸, 그쵸. 뭐 될지 그쵸. 젊은 사람들의 꿈은 아무도 아직도 네. 모른다.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컬처 파트너스라는 기업에서 지금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그 컬처 파트너스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제 교육 쪽 관할한 이제 프로그램 전반적인 걸 하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취업부터 창업까지 다 뭐 컨설팅을 했고 제가 그 멘토로 창업진흥원 멘토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육 쪽에 일을 거의 하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앱 개발을 해서 이제 한국어에 대한 것을 이제 해외에 이제 보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보통 거의 이제 교육 관련 쪽에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멘토 활동도 하고 스타트업 대표로 기업 활동도 하시고 네. 강연도 요즘 하시나요? 강연은 제가 이제 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나서 빠서. 너무 시간이 없고 네. 이게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세팅하고 네. 매출을 내고 돌아가는 데는 이제 굉장한 시간과 이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강연은 이제 접고 이제 하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컬처 파트너스 일만 거의 집중하시는군요. 네. 그럼 이제 그 1인 기업하고 그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차이가 어떠세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프리랜서, 네. 1인 기업, 네. 그다음에 이제 회사, 네. 이제 법인 회사의 이제 차이점을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항상 프리랜서하고 1인 기업하고 뭐가 다르냐고 해요. 네. 왜냐하면 아니 뭐 혼자 일하는데 프리랜서지 그걸 무슨 거창하게 1인 기업이라고 하냐고 네, 네, 네. 저한테 어떤 이제 50대 남자분이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네. 아니, 이 프리랜서는 네. 이제 확실하게 다른 것이 네. 뭐 어떤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일을 오더를 줘요. 그럼 이 프리랜서는 그 오더를 받아서 그 일을 마감 때까지 해주고 그 결과물을 회사에 갖다 주는 것까지가 프리랜서 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뭐 시간의 자유가 있죠. 네. 왜냐면 본인이 원할 때 발주 오더를 받고 일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프리랜서는 수동적으로 그냥 남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발적으로 자신을 브랜딩화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개발해서 팔거나 상품화를 해서 이런 게 아니지만 1인 기업은 정말 능동적으로 자기 콘텐츠를 개발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뭐 영업, 마케팅, 회계, 세무 다 하는 이제 멀티태스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일을 하려고 해도 수동적인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가치를 더한 상품을 가지고 아니면 아이템 아니면 뭐 진짜 SNS, 뭐 콘텐츠, 유튜브 모든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거지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는 더한 책임이 따르는 게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1인 기업 때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이만큼 벌면 그쵸. 내가 다 먹고 네. 근데 이제 직원을 둔 이제 그 순간부터 네.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다른 점은 그 책임감. 그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을 하셨다가 회사 생활을 하시고 1인격가 네, 활동 하신 거고 지금 그다음에, 기업가가 네네. 되신 거잖아요. 그 이게 보통은 이제 순차적으로 가셨지만 사람마다 이제 어떤 사람은 회사로 회사원으로 쭉 사시거나 아니면 1인 기업가로 출발을 하시거나 애초에 그냥 스타트업으로 시작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회사 경력이 1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가요? 저는 매 순간 느끼는 게 그 회사 생활이 굉장히 제가 지금의 제가 있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일의 기본기, 업무 능력, 그 다음에 사람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뭐 상사든 동료든 뭐 누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일을 성과를 내야 되고 아니면 혼자 일을 하는 거여도 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뭐 작성하고 일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지느냐 안 다져지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저희들의 그 일의 근육, 생각 근육으로 또 이제 발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 저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회사 생활에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네, 그냥 창업부터 하고 보지 뭐 이러면 이제 제가 아는 대표님은 이제 처음부터 유학을 갔다 와서 처음부터 회사 생활 절대 없이 창업부터 한 분이 계세요. 그 이유는 나는 남의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그 창업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그분이 뭐 그렇게 막 성공을 하거나 이제 그 진행이 빠르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 정작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그거에 반대하고 만약에 회사 생활을 착실히 해서 업무가 정말 전문적으로 자기가 하는 업무가 나중에 자기 콘텐츠가 될 수도 있어요. 1인 기업가로서.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동산 관련 그 팀에 계셨어요. 그 회사에. 근데 이제 이분도 그러죠. 아, 40대만 되면 나가야 되는데 이직도 못하고 그 나이에 어떻게 하냐. 이제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이 부동산 관련된 이제 법이나 이제 카페를 만드셔가지고 조금씩 한 결과 그걸로 이제 돌리고 계세요. 그 구축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가 회사에서 일한 것을 가지고 자기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색깔을 좀 입혀서 1인 기업을 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뭐 좀 추천하는 바예요. 예. 아, 그러면 그 회사원하고 1인 기업하고 지금하고 언제 가장 만족도가 높으세요? 삶의 만족도가? 삶의 만족도가요? 아, 저는 1인 기업가일 때가 사실 삶의 만족도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떤 면? 왜냐면, 이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 이 책임감이, 책임감이 굉장히 커지고 직원이 한 명씩 늘 때마다, 그 책임감? 그리고 그 직원들의 고충.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또 다른 그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는 이제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원일 때는 이제 남이 주는 일을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했고 하지만 장점으로는 뭐 회사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말을 쉬어도 월급은 나오고 뭐 코로나여서 상황이 어려워도 월급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데 이제 수동적인 거에 비하면 이제 1인 기업가는 뭐 시간적, 공간적 자유가 있지만 또 수익이 뭐 어느 정도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원이 없는 걸로 이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책임감은 덜하고 근데 이제 회사를 설립하면 매출도 내야 되며 이익도 내야 되고 직원들의 그 복지나 월급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1인 기업가일 때가 이제 제일 행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1인 기업가일 때는 회사원일 때가 또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쵸. 너무 편하니까. 왜냐면 단돈 10,000원, 30만 원이라도 계속 일정하게 버는 게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 3년까지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3년이 지나고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너무 행복한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것보다 전 단계가 항상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행복은 내가 이만큼 나의 가치로 수익을 내고
나의 목표와 꿈을 이제 더 도달하고 있다는 거, 그 또 다른 이제 기쁨이 있죠. 아, 저도 이제 한 8개월 정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어, 네. 아, 이게 그전에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왜 못 그만둔지 알겠더라고요. 네, 그 네. 저, 제가 느낀 거는 진짜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 한 달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아니, 진짜 생각보다. 그쵸? 예. 네, 작가님, 네. 너무 놀라시고, 어, 한 달이 벌써 돌아왔네. 네, 진짜. 예.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뭐, 힘들다 싶으면 버티고. 근데 회사 오늘 때는 제가 한 달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지, 월급 날은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입장 차이인 아,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 완벽한 퇴사에서는 작가님께서는 그럼 이제 그 1인 기업가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정부의 창업자금까지 따셨잖아요. 네, 네. 거기까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얼마나 따신 거죠? 저는 이제 뭐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를 땄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딴 패키지는 사람마다 금액이 상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류 심사를 해서 1차가 서류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 2차 발표 심사를 하게 돼요. 받게 되는데 이제 2차 발표 심사에서 그 발표에 따라서 금액이 이제 상이하는데 그 상이한 이유는 이제 아이템, 뭐 사업성, 사업 계획서를 얼마나 잘 썼는지 이제 그런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그 이제 1인 기업가에서 그게 뭐 정부 지원을 따든 뭐 안 따든 간에 기업가로서 발돋움하는 데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마음가짐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물질적인? 복합적인 거. 복합적인 거. 그러니까 1인 기업가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네. 거의 만족한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그게 안 맞아서 기업가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1인 기업가에서 기업가로 가게끔 만들었는지. 이제 저는 이제 네. 친구들이 이제 야망녀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1인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네. 이제 수익이 생기고,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니, 이제 욕심이 조금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좀 더 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희경 작가님과 책에 썼듯이, 네. 부자 마인드, 이제 빈자 마인드를 저희가 썼는데, 이제 부자 마인드를 제가 가졌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부자 마인드를 보면, 정말, 1인 기업가에서, 이제 회사를 설립하기까지 이제 굉장한 이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1인 기업가에서 이제 목마른 분들이 네. 이제 팀을 꾸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인 기업가에서 이제 정부 창업 그 지원금도 그래요. 이제 팀을 꾸리기 위해서 우리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 지원금이.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사업성을 늘리고 싶고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창업지원금에 도전을 하는 거고 나는 그냥 혼자서 1인 기업가가 그래도 좋다 그냥 이대로 이 정도 수익으로 그냥 계속 쭉 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냥 안주하셔도 되고 이게 개인의 이제 선택지인 것 같아요. 그럼 야망이 결국 이제 기업을 만든 건데 예, 야망. 예. 그 야망이 근데 회사 다니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책에도 소명의식을 썼는데 네. 저는 항상 이게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 저희 영향력은 사실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정해진 기획 방향대로 네. 그냥 저는 일만 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저의 배운 거, 가진 거, 가치 이런 콘텐츠로 어떻게 좀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퍼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정말 SNS도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이제 AI, AR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는데 네. 조금 이제 영향력을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해서 내가 지나온 시행착오 실수들을 조금 다른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책도 내고 이제 이렇게 좀 진행된 것 같아요. 이번 책에서 이제 1인 기업가에게 독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써주셨는데 네. 독서가 왜 중요할까요? 독서는 제가 이제 오늘 모임을 갔는데 대기업 회장님께서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무슨 책이에요, 그 책은? 그 책은 이제 뭐 약간 그 리더에 관한 책이었고
한데 이제 주셨는데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네. 하셨어요. 네. 어, 나는 독서를 좋아한다. 네. 항상 배울 수 있고 항상 네. 독서는 가까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 저는 그때 깨달았죠. 아 이렇게 대기업 CEO 분들께서 독서를 가까이 하시는구나. 네.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뭐 배달의 민족 CEO님도 그렇고 다 독서의 중요성을 중요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원래 독서를 워낙 좋아했고 그래서 책까지 쓰게 됐고 근데 제가 독서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뭐 정보 제공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게 있어요. 영감을 정말 얻어서 이런 생각의 그 뇌에서 생각의 사고를 지나서 내 콘텐츠나 내 아이템에 뭔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생각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고 남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 이런 거를 내 시스템에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 사람과 나는 어떻게 차별화되게 한번 다른 색깔을 입혀볼까? 네.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다 독서를 하시고 저 또한 독서를 하면서 많은 것을 도움받았기 때문에 어, 이 생각 근육에 대해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1인 기업가로서 이제 활동하실 때 이제 회사를 병행하시면서 취업 컨설팅 활동하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취업에 대한 책을 쓰신 거고. 네. 그 책을 내시고 네. 이전과 이후가 네. 많이 바뀌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수익이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해. 얼마나 몇 배나 증가했나요? 그러니까 월급보다는 많았으니까. 월급의 한 3배 정도? 책을 쓰고 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책의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네. 1인 기업가들이나 아니면 자기를 브랜딩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책을 꼭 쓰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책을 이제 써보신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써본 적이 없죠. 어떻게 그 책 쓰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책 쓰기를 하신 분의 수업을 듣고 이제 책 쓰기를 처음 시작했는데 네. 어, 이 책 쓰기도 누구한테 배운다고 해서 네. 모든 사람이 책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약간의 팁들을 좀 받아서 그 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그 엉덩이 근육이 필요해요. 엉덩이 근육이라는 건 제가 이제 책을 읽고 경쟁도서를 분석하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해서 목차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정말 그 엉덩이 근육으로 책상에 앉아서 이제 쓰는 것이 인고의 시간이죠 이제. 예. 그럼 이제 얼마나 걸리셨나요 책 쓰는데? 저는 처음 책은 6개월 걸렸어요. 예. 보통 지금 그 정도 걸리죠? 네. 처음 책을 쓰고 출간하기까지 6개월이 걸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월급이 3배 이상. 네. 됐다. 네. 그 이제 아까 만족도 질문 드렸을 때 1인 기업가가 가장 좋았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좋았던 생활을 버리고 이제 기업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1인 기업가가 이런 점은 좋고 이런 점은 좀 나빴다. 어떤 게 있을까요? 1인 기업가여서 좋았던 것은 시간, 왜냐면 그때는 회사 후니까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남이 이 일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없고 네. 내가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고 하지만 어려웠던 점은 그냥 맨땅에 헤딩은 좀 했죠. 왜냐면 아무리 제가 병행을 했어도 온전히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회사처럼 없이 이제 정말 단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닐 때의 스트레스는 뭐 상사, 연봉 이런 거였다면 1인 기업가였을 때는 요번 달은 어느 정도 벌 수 있을까? 이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먹힐까? 아니면 이거를 좀 뭐 취업 관련해서 어떻게 더 얘기를 좀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 월급이 그래도 있어져가지고 좀 스트레스 덜어졌을 것 같아요. 전업보다는. 아, 병행했을 때요? 네. 그때가 제일 풍족했죠.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병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처음부터 퇴사를 해버리고 1인 기업가를 하겠어, 창업을 하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퇴사를 했는데 이미 공백이 있고 그 금전적인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1인 기업이나 창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이직을 하거나 재취업을 하시는 분이 거의 80-90%가 돼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말에 대해서 아니면 저는 이제 뭐 성격상 내성적이기도 하고 내성적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강의 후에 이제 피드백 같은 거를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피드백을 항상 점검을 하고 자료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자료를 굉장히 이제 데이터나 자료를 잘 만들어요. 왜냐면 말을 못하면 자료라도 아주 멋있게 만들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처럼 예전 이렇게 한마디만 딱 키워드만 쓰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자료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콘텐츠를 탄탄하게 만들으라고 해요. 왜냐면 본인이 말로 못하면 도구라도 멋지게 해야 이제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습과 자료라고 봅니다. 그 자료 만드는 건 원래 좀 잘하셨나요? 왜냐면 회사 생활에서 회사 생활에서 이제 자료는 이제 쫙쫙 만드니까 이제 회사 생활에서 배웠던 이 자료 만들기 서류 작성 그 많은 도움이 됐죠. 왜냐면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자료 만들었던 발표 자료 만들었던 게 1인 기업에서 강의할 때 굉장히 유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창업 지원금을 탈 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거든요. 서류 제출을 하는데 그때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회사에서 사업 계획서를 연간 제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그래도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 연결되었던 게. 그 1인 기업을 이제 활동하셨을 때 지금 이제 돌이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인 기업을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이게 식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아는 한 작가님은 1인 기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신혼이면서 이제 신혼의 달콤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약간 빠지셔가지고 일을 약간 등한시하시면서 약간 손을 놓으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1인 기업은 왜 부지런한 게 더 필수냐면 창업처럼 팀이 있어서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태해지기도 쉽고 무료해지기도 쉽고 게을러지기도 쉬운데 그러는 순간 1인 기업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면 1인 기업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영업, 마케팅, 뭐 홍보, 뭐 콘텐츠 개발, 기획 다 해서 내 상품을 어떻게 상품화해서 내 아이템을 그걸 팔기까지 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고 수익까지 내야 되는데 그럼 송품하고 발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초기에 1인 기업이 초기부터 돈을 막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이 시스템이 잘 굴러가고 안정되기까지는 한 2, 3년이 걸리고 3년부터는 정말 뭐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처음에 보통 세팅하고 콘텐츠 기획하고 홍보하고 이제 돈 들어오는 거, 돈 나가는 거 다 관리하고 하려면 정말 하루도 모자랄 지경인데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1인 기업으로서 이제 살아남기가 힘들죠. 작가님은 그 이제 취업 컨텐츠 병행하셨을 때 그 처음 이제 월급보다 더 번 3배 이상 번 거 말고 월급을 넘어선 건 이제 어느 순간 동안 넘어가신 거예요? 저는 한 4, 5개월에서 6개월. 그 월급 넘어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그거 퇴사는 안 하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퇴사를 안 했죠. 6개월까지는? 네. 그럼 이제 넘어가거나 퇴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 퇴사를 병행을 하는 걸 1년이나 8개월, 1년을 하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수익이 나고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수익이 안정화되기까지는 8개월에서 1년이 걸리죠. 그럼 이제 작가님처럼 이제 처음에 이제 회사 다니고 이제 1인 기업과 병행 활동하고 이제 1인 기업과 되고 이제 정부 이제 자금까지 받아가지고 기업을 설립을 꿈꾸시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처음 이제 그러면 1인 기업이 이제 되는 게 되잖아요. 어떤 걸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 책에서 말했듯이 퇴사를 바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퇴사를 바로 하고 1인 기업이나 이제 창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그러니까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런 게 뭐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학생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아 어떻게 아이템을 찾아야겠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본인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 그럴 경우는 자기가 잘하는 취미생활 아니면 여가생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거를 상품화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미지 메이킹 이 친구는 뭐 직장인에게 맞는 뭐 메이크업 방법 해서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고 메이크업 강의도 나가고 본인이 또 배우기도 하고 해서 이제 나중에 한 1년 뒤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 조금씩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이걸 어떻게 가치를 좀 상품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채널로 내보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일단 고민을 하는 시기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래도 내가 잘 아는데 뭐 영업이면 영업, 마케팅이면 마케팅, 뭐 부동산법이면 법 해서 뭐 영업을 하던 친구인데 영업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자신이 있고 많이 안다고 하면 영업을 잘해서 상품을 잘 팔리게 하는 법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를 반영해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조금씩 시장 검증을 이제 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근데 1인 기업가에서 이제 다 이제 기업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1인 기업가라고 해서 뭐 창업점을 딴 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노하우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 아이템도 아이템인데 이제 사업 케이스를 좀 잘 쓴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이게 정부 지원금이 1차가 서류 제출인데 1차 아무리 발표가 잘하고 아이템이 좋다 하더라도 2차까지 가지 못하면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일단 1차에 서류를 붙어야 되는데 이제 서류 쓰는 법에서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의 노하우를 거기다가 서류 쓰는 법으로 담고 갔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자기의 그 인사 직무라는 걸 차별성을 내세운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작가님은 이제 그 업무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회사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또 직무와 관련된 걸로 항상 1인 기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어떻게 좀 1인 기업 할 때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본인이 원래 하던 뭐 취미생활, 여가생활 그런 것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뽑아서 이제 색깔을 입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가 차별화를 두지 않으면 가치가 없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를 선점을 했는데 제가 이제 또 아는 작가님은 이제 부동산 또는 부동산 또는 책 쓰기 이제 이런 걸로 하셨는데 이제 남들과 좀 차별화를 둔 것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같으면 부동산 같으면 나이 든 사람들이 돈 있어서 토지 사고 빌딩 사고 하는데 그분은 이제 저희 젊은 2030 상대로 작은 적은 종잣돈만 있어도 뭐 투자를 갭투자를 하든 뭘 하든 그 정보에 대한 거 그리고 직접 경매까지 하는 방법 그거를 처음 하셔서 수익을 굉장히 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생활에 잘하지 않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취미 생활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제 발달시키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죠. 그 책에서 이제 1인 기업가들의 그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이 멘탈 관리가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회사에서는 이제 그래도 회사라는 보호막이 있어서 상대 회사나 업체나 아웃소싱에서 뭔가 일이 있었을 경우 상사가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자체가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 한데 1인 기업가는 그 뭔가 변수가 있었을 때 그 폭풍우와 비바람이 온전히 저의 몸으로 다가와요. 너무 느껴져서 이게 이거를 정말 견디지 못하는 멘탈이면 그냥 그만둡니다. 그냥 그만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거를 왜 하면서 하냐 이렇게 하는데 1인 기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다양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왜냐면
회사에서는 업무에 따라서 뭐 상대 회사 사람이나 뭐 외근이나 이런 걸 안 나가는 그 팀이나 직종도 그쵸. 많거든요. 그쵸. 근데 1인 기업을 하면 무조건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협업을 하던 내 고객이 되던 아니면 나랑 다 같이 뭐 일을 하거나 내가 일을 뭐 줘야 될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사람을 정말 수없이 만나는데 그 수없는 사람들 중에서 소통이 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을 하다가 변수도 있으면 이제 그게 온전히 이제 1인 기업가 책임인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좌절하지 않고 멘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존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이제 1인 기업가로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1인이라는 게 진짜 혼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뭐 외로울 수도 있고 그럼요. 또 내가 갈 길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SNS 상으로 뭐 서로 이제 이웃을 맺는다든지 네. 뭐 서로 구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단톡방을 만들어서 네. 활동하시는 그런 네트워크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네. 엄청난 이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항상 보면 이제 제가 아는 대표님도 술 마셔서 해결하면 되지 뭐, 뭐 네트워크 그리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트워크는 최대한 아무 곳이나 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최대한 많이 네트워킹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게 정답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저는 네트워크의 양보다는 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한번 이제 네트워크를 아 그래 양이 많아 거기서 확률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제 퀄리티 좋은 네트워크에서 협업을 저는 더 많이 한 케이스고 도움도 받은 케이스고 수익도 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이제 몇몇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는 강사분이 있어요. 강사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모임에 갔는데 어떤 강사분은 취업 쪽, 어떤 강사분은 CS, 어떤 강사분은 뭐 책 쓰기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거기서는 뭐 술을 먹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네트워킹이 아니고 정말 뭐 이렇게 일에 대한 정말 비즈니스에 대한 고찰을 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만난 분하고 실질적으로 그 정부 지원금을 받았을 때 협업을 해서 같이 좋은 시너지를 냈던 경험이 있어서 1인 기업가는 굉장히 바쁘고 시간이 모자라요. 모자른데 모든 네트워킹을 위해서 모든 모임을 가고 사람을 다 만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하고 정말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질 좋은 네트워크를 참여해서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라는 주의예요. 네. 그러면 그 취업 컨설팅 활동하셨을 때 네. 그때 네트워크 활동 하셨어요? 네트워크 활동? 저는 이제 처음에 저도 몰라서 네. 아 네트워크는 굉장히 많은 사람만 만나면 되는구나 네. 했는데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았죠. 예,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1인 기업이 나중에 확장되고 이제 이 설립을 했을 때 이제 선택적으로 네트워킹을 했죠. 1인 기업가 꿈꾸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이제 1인 기업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릿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왜냐면 이게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되고 나라는 주식회사를 나 혼자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영업할 때도 힘들고 그다음에 세무 지식도 없고 마케팅도 혼자 해야 되고 홍보도 혼자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상품이나 개발을 하고 콘텐츠를 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한두 번 했다 안 오면 됐어. 아유 나는 1인 기업 체질이 아니야. 다시 회사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항상 보면 저희가 지금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실패가 다 있었어요. 실패가 다 있고 한두 번, 그러니까 실패는 왜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릿 정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포기하고 싶거나 힘들 때마다 뭐 멘토가 있던 먼저 간 선배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이제 뭐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토들을 다 해줘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그걸 수혜를
받은 케이스인데 저의 멘토도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지원금 받을 동안 보통 한 명의 멘토들이 다 배정이 돼요. 근데 그 멘토분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었고 그 좀 존버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뭐 정보에서 주는 멘토가 없다. 근데 먼저 이 길을 간 선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조언을 얻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그릿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오카테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희 성장일기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아, 오늘 작가님하고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